오늘은 제가 저번 달 지장제일 때 6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전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품의 제목은 이익존망품입니다. 존망이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말하니 이익존망품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품입니다. 이 품에서 제업 중생들이 죽음에 임했을 때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 망자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돌아가시기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망자를 위해 제를 지냈을 때 이익과 공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장경 사경을 하고 있어서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죄 아닌 게 없습니다. 죄 아닌 게 없는데 그 일거수 일투족이 전부 다 죄라는 거죠.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닌가 싶고도, 또 이러한 제업 중생들이 임종할 때 근속들이 그를 위하여 경을 읽어주거나 혹은 불상의 공양을 하거나 혹은 불보살님의 명호를 들려주게 되면 모든 죄가 소멸된다고 지장보살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임종을 앞두고 울음부터 나눈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은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이생에서 영원하니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그 울기보다는 그가 지은 죄업이 슬픈 감정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그가 지은 죄업 또는 극락왕생하시라고 경전을 들려주거나 불보살님 명호를 지극히 염불하여 망자가 좋은 것으로 전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불자들이 또는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장보살님은 만약 망자가 죽은 뒤에 49일 안에 근속들이 어디에 여러 가지 선한 공덕을 지으며 영원히 악취를 여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남을 얻어 수승한 즐거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연부제 중생들이 임종하는 날에 살생하지 말고 악연을 짓지도 말며 귀신에게 전하거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근속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면 망자에게 들큰만큼의 이익도 없으며 제약의 인연만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묻습니다. 법회 중에 대변장자라는 분이 지장보살님에게 묻습니다. 연부제의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근속들이 그를 위하여 공덕을 닦고 죄를 베풀어서 많은 선한 일을 한다면 이 망자가 어떤 이익과 큰 이익과 해탈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지장보살님은 중생들이 임종할 때 한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백지불의 명호를 듣게 되면 제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만약 망자의 근속들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성스러운 일들을 지어서 복되게 하여 주면 그의 공덕이 7분의 1은 망자에게 돌아가고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는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죄를 지내주면 죽은 자에게만 복덕이 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주는 그 산사람에도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 사람의 공덕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전 예수제부터 지금 선망 조상님을 만년이표로 모시러 온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덕들이 조상님을 모시고 선망 조상님을 위해서 전제를 천도제를 지내고 이러한 공덕이 어찌 보면 망자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수승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49제를 지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공덕을 쌓는기도 하지만 또는 망자도 또한 더욱더 좋다는 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왜 망자가 죽은 뒤에 49일 동안 7일째로 천도제를 봉행하는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는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명부 시황 사상과 결합한 연유도 있지만 제7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귀신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령들은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을 바보나 기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의 과보를 변론하고 판정받은 뒤에야 그의 업에 따라서 다시 생을 받게 된다. 이 목숨을 바친 망자가 아직 새로운 생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모든 혈육과 근속들이 복을 지어 구제하여 줄 것을 바라다가 49일이 지난 뒤에 오직 자신의 지은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49제를 올리는 것은 바로 이 지장경에 7품에 놓는 이 존만품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장경 사경을 하고 또는 천도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조상님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을 더욱더 간절하게 위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이나 모든 일들이 잘 됩니다. 그거를 아시고 한 번 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를 지내려고 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지장보살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식을 마치기 전에 제를 마련할 적에 쌀뜨물이나 나물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 전에 음식을 먼저 먹지 말도록 지장보살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제를 올리고 치성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더 정성되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당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등사에 올리는 이 49제나 천도제나 정말로 공양간에서부터 스님들의 지금 앞에 있는 스님들이나 제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한테도 최선을 다해라고 제가 지장경 사경을 써서 올리라. 그러면 이 사경의 공덕이 조상님들이나 인연이 있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선한 공덕을 짓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어. 여러분들이 49제 지내는 거나 지금 합동 천도제 지내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망품의 교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중생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 아닌 게 없으므로
꾸준히 경전을 읽거나 사경을 하거나 공양을 올리는 등 복덕을 쌓기 위한 수행정리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두 번째는 49제나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선망조상을 위하는 훌륭한 선행을 쌓는 일이므로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가를 천도시킨 이 일이야말로 영가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자신이 더 큰 업을 쌓고 복을 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지 소임을 맡고 나서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안에 우환이 없이 집안에 우환만 없다면 행복합니다. 우환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힘들고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익존망품이 정말 말씀에 대한 그 지장보살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더더욱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깊이 이 품에 대해서 한 번 오늘 가셔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법문 마치고 제를 봉행하겠습니다.